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이제 프린트는 3페이지 대제국을 건설한 몽골 그리고 교과서는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일세를 풍미했었던 영웅이 등장했었고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었던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는 바로 가장 거대한 영토를 차지했었던 나라 원나라 즉 몽골 제국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상황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이렇게 이제 중국이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금나라 그리고 남宋 이렇게 둘러 갈라지고 그 옆에는 서하와 고려가 이렇게 양쪽 끄트머리에서 있었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이때쯤에 원래 금나라는 북방 지역에 있었던 그런 유목민족들이 원래 뭉치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자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유목민족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서부터 이 유목민족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영웅이 등장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근처에 있었던 이 유목민족들을 전부 다 이간질시키는데 되게 많이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쪽 지역, 즉 몽골 지역은 바로 하나와 통합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어린 시절 굉장히 불우했었던 시절을 보냈었던 태무친이라고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자기 아버지가 유력한 몽골족 한 부족의 추장이긴 했었지만 나중에 암살당하게 되고 나서 심지어는 자기 부족 사람들에게서부터 가족들 전부 다가 버림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마저도 경쟁 상대에 해당됐었던 그런 다른 부족에게 뺏기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었었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태무친은 그런 모든 바로 고난을 겪어내고서 최종적으로는 바로 이 금나라의 방해 공작도 전부 다 물리치고서 이 몽골족 전체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본격적인 주변 지역에서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볼수 있겠죠. 이때 당시에 이 몽골족을 처음으로 통일했던 사람이 바로 이 태무친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몽골족의 각 부족들은 이때 당시에 자기 부족장들끼리 같이 모이는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이른바 이제 쿠릴타이라고 하는데 이 쿠릴타이라고 하는 회의에서 칭기스칸을 자기네들 전체 우두머리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자, 몽골족 전부 다의 왕이라 불려질 수 있는 유목민족들은 보통 자기네들의 왕을 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태무친을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러면서 몽골족의 왕으로서 모시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볼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이 칭기스칸은 이런 몽골족들을 이끌고서 주변 지역을 굉장히 많이 정복을 하게 됐었어요. 당시에 비단길이 이쪽 지역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었었는데 그 비단길에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었던 이때 당시 이쪽에 있었던 이 서하라고 한 나라. 근데 이 서하라고 한 나라를 이 몽골족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멸망을 한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 서하는 바로 이 몽골족에게 막대한 양에 해당하는 돈을 주면서 그러면서 바로 나라를 유지하고 몽골 속에게 복속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몽골족이 점차점차 힘을 키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금나라가 이 몽골족을 계속해서 견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몽골족은 금나라와 전쟁을 벌였었어요. 자, 전쟁을 벌이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바로 이 금나라가 몽골족이 아직까지 공격하기엔 너무 컸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이 금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딘가 찾아봤더니 이때 당시 남쪽 지역에 남송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남성은 금나라에게 쫓겨내려 가가지고서 남쪽으로 갔었던 그런 이 송나라의 후예라 볼수 있겠죠. 바로 이들과 같이 손을 잡고서 금나라와 싸움을 벌이자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몽골족의 공격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당시에 금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쪽 근처에서 바로 금나라가 멸망시켰던 나라 어디였었죠, 여러분들? 바로 요 나라였었죠. 이요 나라의 즉 거란족의 그런 후예들이 금나라 치하에서 탄압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금나라의 통치자들이 전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나라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바로 이 거란족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서 거란족의 국가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나가던 몽골족이 얘는 뭐야라고 하면서 바로 공격을 때려버렸고 이것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들은 바로 이 몽골족의 공격을 피해가지고서 도망가다가 하필이면 고려로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고려의 정부는 당시에 이렇게 고려의 강동성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했었던 이 거란족의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하게 됐었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들을
쫓아가지고서 고려까지 쫓아갔었던 이때 당시에 몽골족에 바로 군대와 맞닥뜨리게 됐고, 여기에서 약간의 좀 문제가 있다가 나중에 이 고려가 몽골족에게 형님 대우를 하겠다라고 한 약속을 하면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거란족을 내쫓았었던 사건이 있었었죠. 자, 그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고려와 몽골은 서로 이제 관계를 맺게 되지만 나중에 몽골의 사신이 고려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 몽골은 고려를 이후에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금나라가 점차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었고, 이때 당시에 최종적으로 가가지고서는 금나라가 이 몽골족에게 사실상 멸망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몽골족은 아직 이 금나라가 망하기 전에 서쪽 지역에 있었어요. 이 서쪽 지역에는, 이쪽 근처에는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또 다른 이슬람 국가였었던 호라즘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호라즘 왕국에게 몽골이 비단길의 한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이 호라즘 왕국이다 보니까 이들을 통해 가지고서 비단길 상에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되게 많이 도움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나름대로는 이 사신단들을 되게 잘 차려 입혀가지고서 호라즘 제국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호라즘 왕국에서 이때 당시에 몽골족의 사신들을 푸대첩하고 나중에 가서 심지어 죽여버린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었어요. 그러자 바로 이거에 대한 복수로서 이 몽골족은 호라즘 왕국을 공격하게 됐고요. 그 결과 이 호라즘 왕국은 공격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서 금방 멸망을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어요. 즉 중앙아시아 지역이 이때 당시에 몽골족의 통치하에 전부 다 넘어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이다시피 남송과 같이 금나라를 정복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이때 당시에 고려도 침공을 하게 됐었다. 그리고 좀 더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당시에 바로 비잔티움 제국 옆쪽에 있었던 바로 키예프 공국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선조격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런 나라들, 러시아의 여러 개의 나라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전부 다 사실상 멸망을 시켜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지역 전부 다 이 몽골족이 차지를 해버리게 돼요. 나중에 가서는 아예 이 몽골족은 서쪽으로 계속해서 진격을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유럽 근처까지도 쳐들어가게 되자 당시에 바로 유럽 지역에 있었던 기사 군단들은 몽골족의 군대에 맞서가지고서 10만 명이 넘는 각 국가들의 연합 기사 군단을 꾸려가지고서 전투를 벌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몽골족의 군대가 당시에 바로 이 유럽의 연합 군단들을 완전히 박살 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건 좀 더 후의 얘기긴 해요.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유럽 원정까지도 가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혹시 기억날까요?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슬람 국가를 구축했었던 나라. 여러분들. 우마이야 왕조를 멸망시켰던 나라, 그리고 당나라와 탈라스 전투를 일으켰었던 나라,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바스 왕조죠. 근데 바로 이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었던 바그다드를 이 몽골족이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바스 왕조를 사실상 멸망을 시키게 돼요. 그렇게 하고 이 몽골족은 계속해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적지 않았지만 바로 이 몽골족이 금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어저께까지 같이 손잡고서 싸웠었던 이 남송이란 나라가 생각보다 몽골족의 금나라 정복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그만큼 남송의 군대가 약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때 당시 몽골족은 본격적으로 남송을 공격을 하게 되었고, 이것의 결과 남송은 여러 개의 영토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나름대로는 처절하게 이때 당시 몽골족의 군대와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몽골족의 이제 칭기스칸이 이제 다른 지역을 이제 공격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서화가 중간에 너무 많은 양에 해당하는 이제 돈을 몽골족에게 갖다 바치라는 것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서 당시에 몽골과 다시 한번 더 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바로 이것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칭기스칸은 군대를 이끌고서 이때 이 서화를 공격하러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칭기스칸이 나이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칭기스칸은 이미 서화를 공격할 때도 조금씩 노환 때문에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결과적으로는 서화가 바로 이 칭기스칸이 서화를 공격을 하게 됐을 때 칭기스칸이 갑작스럽게 서화를 공격하는 과정 중에서 이 노환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몽골족 전체에게는 뭐라고 알려졌었냐면 바로 이 칭기스칸이 서화를 공격을 하다가 바로 싸우다가 장렬하게 돌아가셨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후회가 됐었던
이 칭기스칸의 후예에 해당됐던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했던 사람은 바로 이 칭기스칸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당시의 서하를 미친 듯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당시의 서하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때 당시에 칭기스칸의 원수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몽골족들은 서하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을 사실상 멸종시켜버립니다. 거의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들은 전부 다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그 결과 서하는 사실상 한순간에 전설 속의 왕국으로 전락을 해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고 서하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몽골족은 이 지역 전부 다 몽골족의 영토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표시 안 했죠? 이거 전부 다 몽골족의 영토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영역을 점차점차 확대를 해나갔었던 몽골족.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칭기스칸이 죽은 다음에, 자, 몽골족의 그런 풍습 중에 하나는 영토를 자식들에게 분할을 해가지고서 물려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거대한 영토가 이때 당시에 차지가 되게 되었던 것인데, 다음 때의 왕위가 누가 계승할지는 이미 정해놨었으니까, 그 왕이 바로 전체 몽골 제국의 왕이 되긴 하지만, 칭기스칸의 나머지 아들들도 마치 일종의 제후처럼요, 몽골 제국이 영역을 확대했었던 거대한 영토 안에다가 자그마한 자신들만의 영역을 차지하게 됐던 것이에요. 물론 이제 작다고 하더라도 그 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작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과서 9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서 오고타이 항구, 그 다음에 차가타이 항구, 그 다음에 일항구, 그 다음에 킵차크 항구, 혹은 이제 주치울루스라고도 불리는 이런 여러 개의 항구이라고 불리는 거 있었죠. 이 칸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 말로 바꾸면은 한이라고도 합니다. 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칸이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칭기스칸의 자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가운데 있었던 몽골족의 원래 중국 지역의 영토는 계속해서 몽골 제국을 계승하는 그런 왕들이 계속해서 통치를 해나가지만 나머지 새롭게 정복을 했었던 서쪽 지역의 경우에는 왕위를 계승자를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이 나누어서 갖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몽골 제국은 여러 개의 나라로 분할이 되게 돼요. 여기서 몽골족은 나라를 보통 울루스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 이 몽골 제국은 나중에 이 중국 지역의 원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제 몽골 제국의 국호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몽골 제국의 영토에서 중국 지역과 몽골 제국을 통치했었던 그런 중심되는 국가는 원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통치하고 있었고, 나머지 서쪽 지역에 있었던 그런 왕조들의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바로 그 주도권을 인정해주는 대신에 몽골 제국이 통치했었던 여러 영역들을 알아서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그 영역이 나중에 가서는 바로 이쪽에 있는 남송까지도 같이 멸망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 개의 울루스라고 불려지는 여러 개의 국가들이 느슨한 정치적인 연합을 구축하는 건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원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몽골족의 일종의 제후국가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국가들이 느슨한 그런 연합의 형태로서 몽골 제국을 이끌었으니 이때 당시에 만들었던 이 몽골 제국을 이끌어서 우리는 대몽골 제국, 혹은 이제 몽골만은 예케몽골 울루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대한 영역을 차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나중이긴 하지만 남송도 같이 멸망시키거든요. 그 전체를 살펴보면 이때 당시에 몽골 제국이 차지했던 영역이 이렇게 넓은 지역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 중에서 가장 커다란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던 나라가 존재했을까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이때 당시에 몽골족은 바로 계속해서 남하해가지고서 아프리카까지도 침공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잠깐이긴 하지만 미얀마 근처까지 공격을 해가지고서 미얀마도 같이 멸망시키고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까지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던 바로 이 베트남 지역도 무려 3번이나 공격을 하게 됐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는 김에 이때 당시에 바로 티베트 지역도 같이 멸망시키게 되면서 그 영역을 엄청나게 많이 넓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먼저 본다고 한다면 원제국이 있습니다. 즉, 이때 당시에 쿠빌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이게 지금 약간 좀 사연이 좀 있어요. 이때 당시에 계속해서 몽골족과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고려였었거든요. 근데 고려가 사실 싸우고 싶어서 싸운 건 아닙니다. 당시에 고려 안에서 무신 정권이 만들어지고 있었었는데 이 무신 정권이
강화도로까지 도망가면서 몽골족과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몽골족은 이 고려를 약간 좀 성가시게 여겨서 썼는데, 그만 항전을 이끌고 있었던 무신 정권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때 당시에 고려의 왕실은 몽골족의 요구사항이 뭐였냐면은, 고려의 왕이 직접 바로 몽골 와가지고서 그래서 항복을 해라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고려의 왕이 바로 병이 들었었기 때문에 고려의 왕 대신에 왕세자가 대신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몽골의 수도였었던 카라쿠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 고려의 왕세자가 직접 갔었었는데요. 문제는 이때 당시에 몽골의 왕은 동생이었던 쿠빌라이와 같이 남쪽을 공격하러 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고려의 왕은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서 몽골족의 황제에게 항복을 하러 갔는데, 문제는 뭐냐? 도착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때 당시에 몽골족의 황제가 죽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려의 왕세자가 항복을 하러 가는데 항복을 받아야 될 상대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항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이것 때문에 약간 좀 어리벙벙하고 있었을 때, 그때에 바로 이 고려의 왕세자에게 접근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 보이는 쿠빌라이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쿠빌라이가 고려의 왕세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만약에 나에게 와서 항복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쿠빌라이, 나는 당신 고려의 왕세자에게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전부 다 들어주도록 하겠다. 고려란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가 될수 있도록 해주겠다. 심지어는 딸도 시집 보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고려가 쿠빌라이에게 바로 항복을 요청하니까, 이때 당시에 이 쿠빌라이는 이때 당시에 몽골 제국의 왕, 즉 칸을, 황제를 뽑는 그런 회의가 바로 쿠릴타이라고 하는 회의였었는데, 이 쿠릴타이에 바로 몇십 년 동안이나 몽골족에게 항복을 하지 않고 있었던 고려라는 나라가 바로 나쿠빌라에게 항복했다. 바로 이거 이 공로를 내세워서 내가 바로 다음 때에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쿠빌라이가 내세우게 돼가지고서, 원래 다음번에 순번상은 다음번에 황제가 됐었어 했었던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고서 쿠빌라이가 이때 당시에 원나라 전체에서의 황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원나라를 세웠었던 원세조 쿠빌라이 칸입니다.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 즉위한 다음에 바로 원이라고 한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요. 즉 자기네들이 통치했었던 땅의 대부분의 영토에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한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왕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쿠빌라이는 바로 중국 사람들의 방식으로 나라를 세우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원이라고 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리고 수도를 카라코룸이라고 하는 초원지대에서 대도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이 대도가 바로 지금 현재 베이징이에요. 이때부터 베이징이 수도의 복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때 당시 여기 보다시피 중국식의 원이라고 하는 제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남송까지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에 고려가 항복을 했죠. 그리고서는 나중에 이때 당시에 원나라는 바로 일본까지 원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시에 고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이 고려의 사신에게 몽골의 사신을 안내해라 라고 해가지고서 일본까지 건너가게 한 다음에, 일본에게 니네들 우리 군대가 너희네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와가지고서 알아서 그냥 항복해라 라고 편지를 보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배우긴 하겠지만은 당시에 일본은 바로 무신 정권이 갑자기 등장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무신 정권이 통치했던 그런 상황에서 몽골족의 그런 사신이 와가지고서 알아서 항복해라 뭐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이것 때문에 바로 이 일본의 조정에선 난리가 났던 거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당시에 일본 조정에서는 몽골족의 사신의 목을 잘라서 고려의 사신의 손에 들리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을 그대로 쿠빌라이 칸에게 보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열받았던 이때 당시 쿠빌라이는 바로 아직 남송을 멸망시키기 전에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즉 수전에는 약했었던 이 몽골족은 바다를 통해서 잘 싸웠었던 고려를 앞장세워서 바로 한 5만 명인가 정도에 해당하는 일본 원정군을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군대가 이때 당시에 바로 일본으로 쳐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거에 맞서가지고서 나름대로 열심히 싸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이 일본 정부는 무신 정권이긴 했는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는 일본의 무신 정권은 전국에 있는 무사들에게 무장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서 나름대로 싸움 대비를 하게 됐었죠. 이윽고 여묵연합군이 어떤 한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싸움을 벌려고 했는데, 일본 내부에서는 사실 전쟁을 벌일 때한 가지 전통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식입니다.
자, 어떤 지역의 사무라이가 적들과 싸우게 될 때는 자기의 군대를 딱 데려 나온 다음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앞장서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을 빼들고서 적들을 향해서 나는 어느 어느 가문의 누구누구다. 나는 지금 현재 너희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괜히 군사들 다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바로 우두머리들끼리 싸움을 벌여가지고서 바로 승패를 보자라고 딱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서 말 타고서 막 소리 질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여몽연합군의 전투 방식은 전혀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때 당시에 제가 뭐락뭐락 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일본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야, 귀찮아. 쏴버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몽연합군에서 쏟아졌던 엄청나게 많은 양에 해당하는 화살들이 그대로 그 사무라이에게 다 꽂혀버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 사무라이는 바로 고슴도치가 돼버렸겠죠.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일본의 무신 정권이었었던 가마쿠라 막부의 바로 군대가 완벽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연일 패배를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드디어 본토에까지도 여몽연합군이, 일본의 본토까지도 여몽연합군이 상륙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됐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거대한 비바람이 불더니 그 결과 바로 여몽연합군의 대함대가 순식간에 어디론가 다 쓸려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고려군이 배신할까 무서웠기 때문에 이 몽골군은 고려 군인들이 자기네들을 버리고서 다른 데로 도망갈까 무서워가지고서 고려 군들이 배에서 타서 잠자고 있었을 때 같이 배에 와가지고서 잠을 잤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태풍이 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결과 어떻게 벌어졌냐? 여몽연합군의 배들 상당수가 물속에 가라앉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 여몽연합군의 1차 일본 원정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었던 몽골 제국, 이 원나라죠. 이때 당시에는 이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은 도무지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다시 한번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려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정말 바로 이쪽에 있었던 이 남송을 멸망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 당시에 쿠빌라이 칸은 반항적이었던 이 일본을 다시 한번 공격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번에는 남송의 패잔병 한 10만 명하고 그 다음에 여몽연합군 한 5만 명을 다시 한번 구성합니다. 그래가지고서 한 15만 명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군대들이 바로 일본으로 쳐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당시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도 이 몽골족의 침략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방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 이윽고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가마쿠라 막부의 군대는 어느 정도 되게 잘 싸움을 벌였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그렇게 잘 싸웠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던 이 몽골족의 군대에 맞서가지고서 일본의 무사들이 힘을 발휘하기엔 좀 많이 어려웠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때 당시에 가마쿠라 막부의 군대는 조금씩 조금씩 밀리게 됐고 드디어 바로 여몽연합군이 바로 이 일본의 본토에 들어오기 직전이 됐었습니다. 이미 그때는 아직까지 이 남송의 군대가 여기까지 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여몽연합군은 바로 이 남송의 군대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일본을 처벌하게 된다고 한다면 일본은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에게 멸망당하는 사태가 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또 태풍이 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서 여몽연합군의 군대들도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었지만 이 태풍 때문에 이때 당시에 남송에서부터 올라왔었던 10만 명이 넘은 군대들이 싸그리다 이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서 바로 물속에 가라앉게 되는 참극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때 당시에 쿠빌라이 칸은 할 말이 없게 됐던 것이죠. 이때 당시에 여몽연합군의 군대의 상당수는 바로 패잔병으로서 도망가게 되었었고 남송의 군대는 사실상 물속에 가라앉게 되면서 일본은 몽골의 침략, 이 원나라의 침략을 간신히 막아내게 됩니다. 나중에 쿠빌라이 칸은 다시 한번더 일본을 침공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참 준비하다가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일본에 대한 침공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거의 기적적으로 이 몽골 제국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바로 자기네들이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 진짜 운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신이 보살펴가지고서 이 일본을 지켜준 것인지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후자를 믿었습니다. 즉 일본이란 나라는 신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이민족이 쳐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른바 신께서 거대한 바람을 불어가지고서 이들을 전부 다 물속에 가라앉혀버린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불었었던 이런 바람을 일컬어서 그들은 신풍이라고 불렀었다고 해요. 이 신풍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것이 바로 이제 일본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가미가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때에 일본의 군대는
연합군이 바로 일본을 침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바로 이른바 가미가제 자살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서 바로 비행기로 바로 연합군의 함대에다가 자폭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합니다. 제2의 신풍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물론 이제 그렇게 했다가 그랬다가 원자폭탄 두 방 맞고서 끝나긴 했었지만요. 어쨌든간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서 일본에 대한 공격은 이 원나라가 실패하긴 했었습니다. 이런 점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원나라의 통치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나라의 통치제도는 사실상 여러분들 거의 어디야 프린트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표를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몽골인들이 가장 최상위를 차지했었겠죠. 근데 그 숫자가 한 100만 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었대요. 그리고 이들은 주로 정치를 담당했고 거기에다가 바로 군사와 관련된 모든 관직들을 독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서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들이 직접 가가지고 다 밟아버렸던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싸움을 하는 것은 되게 잘했는데 이게 없었어요. 국가를 정복하는 건 잘했는데 다스릴 줄 몰랐었던 거죠. 그리고 몽골족들은 너무나도 넓은 영토를 통치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겠다라고 하는 개념조차가 별로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면 싸우는 것밖에 몰랐었던 몽골족만 가지고서는 바로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것이 힘들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몽골족이 직접적으로 싸움을 벌였었던 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던 여러 개의 그런 민족들은 이 몽골족에게 기본적으로 좀 악감정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별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바로 국가를 제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래서 최대한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낼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이 몽골족이 통치했던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실크로드가 되게 많이 발달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실크로드를 따라가지고서 몽골족까지 와가지고 장사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눈에 색깔이 있었던 거예요. 뭐 검정색이 아니라 파란색이라든가 갈색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몽골인들은 바로 그들을 일컬어서 보통 색목인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색목, 눈에 색깔이 있는 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색목인에 포함되는 건 사람들은 바로 아랍 계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바로 서양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됐었어요. 대체로 이때 당시에 몽골족으로 왔었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바로 장사꾼이었었죠.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사꾼만큼 돈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이때 당시에 몽골족은 바로 이 색목인에게 자기네들의 바로 국가 재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들을 전부 다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재정과 관련된 업무들을 이때 당시에 이 색목인들에게 주로 많이 맡겼다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각종 여러 가지 행정 작업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색목인들에게 맡겼다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몽골족의 영토로 장사를 하러 왔었었던 이 색목인의 숫자들이 몇 천만 명이 한꺼번에 오거나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이 숫자도 기껏 해봤자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머지의 백성들의 상당수는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몽골인과 그 다음에 색목인들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지배계층을 이루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바로 누구인가? 첫 번째, 끝까지 몽골족에게 저항했었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나라가 어딜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몽골족에게 함락당했었던 사람들 바로 남송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몽골족들은 바로 이 남송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한 좀 차별 대우를 시행을 하게 됐었어요. 세금도 훨씬 더 많이 걷고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전에 이 남송 전에 몽골족에게 먼저 알아서 항복을 했던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금나라의 백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거란족의 백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고려인 뭐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가 바로 이 남송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의 비교해서 봤을 때는 좀 더 대우를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들의 경우엔 어느 정도 지방의 하위급에 해당되는 관직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좀 대체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라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도 전부 다가 바로 피지배계층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겠죠. 남송의
백성들의 경우에는 보통 남인이라고 불렸었고 몽골족에게 바로 점령을 당했지만은 이 남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전부 다 우리는 한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한인과 남인들은 피지배 계층을 이뤘었었는데 이 한인이 기껏 해봤자 한 뭐 2천만 명? 1천만 명? 2천만 명 이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남인의 경우에는 한 5천만 명? 6천만 명? 6천만 명 정도 오본가? 한 5천만 명 이 정도 됐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다수가 바로 이 중국의 다른 민족들과 그다음에 한족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나머지는 바로 이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었던 몽골족과 그다음에 생목인들이 또 다른 100만 명 정도에 해당됐었던 이 생목인들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었겠죠. 이런 통치제도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로 이 몽골족의 운은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즉, 쿠빌라이가 사막을 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던 건 사람들은 이 왕위를 두고서 자기네들끼리 정말 미친 듯이 싸움을 벌이게 돼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의 지배계층들은 옛날에 중국의 왕조는 국가를 통치할 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떤 철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몽골족의 경우에는 무슨 철학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즐기기 위해서 통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때 당시에 몽골족이 부렸었던 사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치를 벌였었습니다. 거기다 각종 부패도 마찬가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때 당시에 바로 경쟁관념이 별로 없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여기 보여 이 생목인들이 몽골족들에게 많은 양에 해당되는 그런 재물들을 백성들에게서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재물을 갖다 바쳤다고 하더라도 이 몽골족이 사치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였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몽골족의 돈이 전 세계에서 유통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거래하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동전보다는 지폐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송나시대 때 교자라든가 회자의 뒤를 이어가지고서 이 몽골족이 통치했었던 원나시대 때 지폐를 읽어서 우리는 교초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초를 국가가 이제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사치는 많이 부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굉장히 많은 양에 해당하는 그런 이 교초라고 하는 돈을 막 그냥 남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국 지역에 모든 지역에 갑자기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국적으로 바로 이 국가가 엄청나게 많은 양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막 찍어서 이제 돈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죠. 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돈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돈을 가지고서 바로 살아가고 있었던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각 지역에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른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바로 백성들이 되게 살기 힘들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바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됐으니까 옛날에 국가가 썼었던 그 돈보다도 돈의 가치가 팍 폭락을 하게 되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국가는 예전보다 돈을 더 많이 찍어내가지고서 국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치 물품 같은 것들을 막 사용하게 됐고 이것이 또 물가를 떨어뜨리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 거죠. 그것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때 당시에 이 원나라의 재정이 엄청나게 악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점점점 살기 힘들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전국 각 지역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됐었고요. 이 농민 반란을 막는 과정 중에서 원나라는 당시에 전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긴 했었으나 들고 일어났었던 백성들의 숫자가 워낙 많았던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원나라의 통치를 반대해가지고서 이 남쪽, 남송 지역에 있었던 백성들이 머리에다가 빨간색의 띠를 두르고서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킨 게 있었거든요. 이걸 읽어서 우리는 홍건적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 홍건적의 난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전국 각 지역에서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났다가 이 홍건적들을 하나로 통합했었던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리란 난을 세우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원나라의 수도였었던 대도를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나라는 결과적으로는 북쪽으로 밀려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경제에서는 송나라 때 이미 목화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재배가 되기 시작했었었는데, 목화 솜에서 나오는 실이 굉장히 질긴, 질 좋은 옷감을 많이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의, 식, 주가 있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목화가 되게 따뜻하고 그 다음에 보온도 잘 된다는 것을 알게 됐던 많은 사람들이 이 목화를 엄청나게 많이 재배를 하게 되었었고, 그것의 결과 이 목화 재배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화 재배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자, 바로 문희점이라고 하는 분이 부통 속에다 목화 씨앗을 숨겨가지고서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재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목화를 가지고서 옷감을 해입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중국에는 양쯔강과 그 다음에 황허강이 흘러가죠. 바로 이 양쯔강과 황허강을 이렇게 연결했었던 거대한 물길이 있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수양제가 만들었던 거, 바로 대운하죠. 근데 이 대운하가 수양제가 만들었을 때는 국가만 사용했었던 것인데, 뒤를 이어가지고서 등장했었던 왕조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 대운하를 일반 백성들은 전부 다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의 결과 남북 한쪽으로, 남북에 있었던 그런 중국의 각 지역에 남북 지역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고속도로가 뚫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물자 유통이 되게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원나라에서 사용했었던 돈이, 여러분 알다시피 원나라 영토가 이렇게 거의 세계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넓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나라에서 사용했었던 돈은 다른 나라에서도 전부 다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유통이 되게 됩니다. 이것의 결과 바로 이 지폐, 교초가 원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때 당시에 많이 유통돼가지고 사용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원나라는 백성들을 다스릴 줄 몰랐는데 상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과 서양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교류로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죠? 바로 비단길이라고 하죠. 실크로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초원길, 그 다음에 사막길, 그 다음에 바닷길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 초원길의 사막길과 그 다음에 초원길 이 두 개에 대해서 일종의 적극적인 관리를 좀 해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닷길의 상당수도 이때 당시에 이 원나라가 차지를 하게 되면서 바다와 그 다음에 육지를 통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의 실크로드의 무역의 이익을 원나라가 차지하게 됐던 것이죠. 거기서부터 얻은 이익들의 상당수를 원나라가 갖게 되면서, 그러면서 원나라는 계속해서 번영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바닷길을 통해서 들어왔었던 국제교류는 배를 이용하니까 배는 많이 실을 수가 있잖아요, 물건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에 점점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처음에는 초원길과 그 다음에 사막길이 많이 활성화됐지만 나중에 가서는 바닷길을 통한 교역이 더 활성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원나라 안에서 여러 지역의 국제 무역항이 막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번에 이제 서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때 당시에 송나라 때에서도 서민들이 이양법의 적용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 점차 부자가 돼가고 있었었는데, 원나라 말기 때는 안 그랬었지만 원나라 초창기에 갔을 때는 일부 서민들 중에서도 도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점차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었단 말입니다. 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점차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게 되다 보니까 서민들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송나라 때도 일반적인 서민들은 공부하기 싫으면은 그냥 놀고 먹으려고 했었어요. 놀고 먹으려고 한다면은 재미가 있는 무언가를 하면 좋겠죠. 근데 재미가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바로 문화가 발달한 모습을 보여준다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소설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원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어체 소설은 잘 발달하진 않아요. 이야기로 사람들이 말을 해주듯이 대화를 하듯이 바로 소설책, 그 글을 썼었던 그런 형태의 소설을 읽어서 우리는 구어체 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구어체 소설은 읽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때문에 당시에 일반 서민들이 읽기 쉬운 구어체 소설들이 이때 당시에 발달하게 되었고, 그거 외에도 잡극이라고 해가지고서 다른 말로 이제 원극이라고도 합니다. 일종의 연극이 이때 당시에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3페이지. 자, 별표 하나, 건국, 동남 1번. 자, 태무친 밑줄. 자, 몽골족을 통일하고 그 빈칸에 적겠습니다. 칭기스칸.
칭기즈칸, 칭기즈칸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칭기즈칸. 자, 칭기즈칸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자, 동남 1번. 우수한 기마병. 그리고 동남 2번.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이때 당시에 왜 기마병이 이렇게 강했었었는가는 여러분들 한번 옆에 있는 것을 보도록 하세요. 특히 기동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거든요. 보통은 군대가 한번 출발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보급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넓은 영토를 장악했었던 이 몽골족의 경우에는 바로 식량 같은 것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지만은 당시에 기발한 방법으로 몽골족들은 이때 당시에 먼 곳으로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를 들면은 한번 전쟁하러 나가면은 양 있죠, 양. 여러분들, 양을 햇볕에 말려요. 그래가지고서 마치 육포 있죠, 육포. 육포처럼 만든 다음에 그 고기를 바로 양의 방광, 쭉쭉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방광에다가 전부 다 채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고기를 이때 당시에 아예 갖고 다녔었어요. 그게 양은 물기가 쫙 빠졌기 때문에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거기 안에는 양한 마리가 전부 다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급에서 별 문제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걸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몽골족은 보급의 문제를 해결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 기병이 한명 달려가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가 타고 있었던 그말 이외에도 몇 마리의 말을 같이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하루는 A라고 하는 말을 타면은 또 다른 날은 B라고 하는 같이 데리고 가고 있었던 B라고 하는 말을 타고, 그 다음에는 C라고 하는 말을 타고서 달려가고, 그 다음에 다시 A로 갈아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먼 지역에 있었던 곳도 이때 당시에 며칠 안에 주파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엄청난 뛰어난 바로 기동력에다가 몽골족의 그런 뛰어난 사격술, 뭐활 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때 당시에 되게 중요한 전투에서의 이점이라 볼수 있었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 바로 이 몽골족은 엄청나게 정복 싸움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복 사업, 박스, 동남 1번, 서하와 중앙아시아의 호라즘 왕국을 정복하고, 동남 2번, 남송과 연합하여 금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빙칸이 잡혔습니다. 고려를 공격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러시아도 정복합니다. 자, 칭기즈간 사후, 그 다음에 왕위 계승 문제와, 그 다음에 점령지를 자손에게 분배하는 관습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서 나중에 가서 이 거대했었던 몽골 제국은 얕게나마 동남 1번, 여러 개의 울루스, 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 개의 울루스로 분할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울루스들을 통치하는 거대한 나라가 바로 원나라였던 거죠. 동남 2번 몽골제국은 원을 중심으로 여러 울루스가 느슨한 정치적인 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일컫어서 우리는 대몽골제국이라고 얘기하죠. 동남 2번 별표 하나. 원제국은 동남 1번 쿠빌라이가 왕위 계승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동남 2번 대도, 베이징을 천도하고, 동남이 3번 대몽골 제국을 중국식으로 변형시켜서 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남이 4번 남송 정벌을 완료합니다. 동남이 5번 고려가 이전에 먼저 항복하죠. 그 다음에 동남이 6번 일본 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치제도 몽골 제일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돼요. 별표 2개. 지배계층의 경우에는 누가 바로 정치 군사의 주요 관직을 독점했을까요? 바로 몽골인입니다. 네, 두 번째 색목인. 빈칸 읽겠습니다. 색목인이 재정과 행정 실무를 담당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피지배계층의 경우에는 빈칸 읽겠습니다. 한인. 화북 지역의 한족과 거란인과 여진족과 고려인들까지도 전부 다 바로 하급 관리로 전부 다싹다 등용을 할 수도 있는 약간 좀더 우대해주는 피지배계층이었습니다. 지배계층은 아니었었어요. 자, 남인의 경우에는 남인 박스. 몽골과 끝까지 항전했었던 그런 바로 빈칸 읽겠습니다. 남송의 통치를 받은 한족. 저걸 다시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남송의 통치를 받은 한족. 이들은 주로 생산 활동으로, 자, 미치겠습니다. 관직 진출 제한 및 차별적인 세금 징수 등의 차별 대우를 받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별표 1개 반, 동남이 4번에 원의 쇠퇴를 보겠어요. 위에 나와 있는 도표는 조금 중요합니다. 별표 2개 한번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동남 1번. 자, 14세기 이후 쿠빌라이칸 사후 왕위를 둘러싼 분쟁. 동남 2번 지배층의 사치와 부패 너무 심각했었죠. 동남이 3번 지폐, 원나라의 지폐를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두 글자로 바로 교초. 자, 그다음에 교초의 남발로 인한 물가 폭등으로 재정 악화. 동남이 4번 심한 차별 정책에 대한 반발에 따른 농민 반란이 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별표 한개 바로 홍건적의 난. 홍건적의 난, 황건적의 난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면
동감이 5번 경제발전 별표 2개 쳐주겠습니다. 동감 1번 목화재배의 전국 확대가 있었고요. 동감 2번 대운하를 통한 원활한 물자의 흐름이 가능했었습니다. 동감 3번 지폐였었던 교초가 널리 사용됐다는 점. 그리고 동감 4번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바로 상업이 되게 많이 발전했다는 점. 그리고 동감 4번 육로와 바닷길을 통한 활발한 국제교류로 여러 빈칸을 적겠습니다. 국제무역항, 국제무역항이 번영했다는 점을 여러분은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동그라미 6번의 별표 하나. 서민문화의 발달에서는 경제발전으로 서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구어체 소설, 동그라미 2번 바로 잡극 혹은 다른 말로는 원곡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이때 당시에 유행을 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